화성 시장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16강전 수사랑과 풍산 파이터스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풍산의 선발 투수는 조회수 30만을 보장하는 야달코치가 제일로 좋아하는 황상우 투수입니다. 포수는 포수가 더 잘하네요 라는 많은 댓글이 달린 김동환 선수입니다. 오전 10시인데도 안개가 이렇게 많이 껴 영상의 색상을 수정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1루를 노려보는 황상우 투수입니다. 주자 뜹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2루에 안착하는 강익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3번 김윤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뜹니다. 3루로 송구하는데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빠른 발로 선취점을 가져가는 수사랑 팀입니다. 아, 또 볼넷을 주고 맙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네 타자 연속 볼넷이라니요. 만루의 찬스에 5번 이동민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이제 감을 잡은 듯한 황상호 투수. 타석에 6번 김우석 선수입니다. 아웃투에 스윙 원스트라이크. 아웃투 꽉 찬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스윙을 유도하며 2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냅니다. 7번 김대엽 선수의 타석. 아웃투 꽉 찬 원스트라이크. 높은 볼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하나를 또 커트하고 스윙 삼진. 다시 한번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아쉬워하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4개의 연속 볼넷과 3개의 연속 삼진으로 형들에게 혼나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핑크를 사랑하는 수사랑의 선발 투수는 81년 박병철 투수, 포수는 손익태 선수입니다. 1번 공범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 커브를 밀어쳤는데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2번 날샌돌이 강수민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패스트볼을 밀어쳐 우중 1루타를 만들며 1루에 안착하는 강수민 선수입니다. 스코어링 포지션에 3번 우병우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을 잡아당겨 날카로운 중안이 되고 팔빠른 강수민 선수가 홈에 들어와 동점을 만드는 우병우 선수입니다. 재미있는 준비 동작을 취하는 4번 김동환 선수입니다. 밀린 볼이 1, 2루간을 가르며 우완이 됩니다. 5번 이우창 선수의 타석. 높은 볼을 컨택하였는데 투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 보이는 박병철 투수입니다. 아, 아닌가 봅니다. 등짝에 강력한 볼을 꼽아버리고 맙니다. 아, 기술적인 데드볼을 만드는 김정태 선수. 밀어내기로 역전이 됩니다. 초반 많이 흔들리는 박병철 투수.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아웃투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웃투 커브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몸에 맞춰 미안하다고 다시 인사하는 박병철 투수입니다. 2회 초 선두 타자는 8번 손익태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포인트 캐치를 하다 한번 놓치고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9번 신동일 선수의 타석. 아웃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개의 아우트 패스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타순이 한 바퀴 돌아 1번 강익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슬라이더에 그냥 지켜보고 맙니다. 이에 말 선수 타자는 9번 김병길 선수입니다. 투수 정면 안전하게 포구하여 1루에 토스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밀어친 타구 쉽지 않은 볼을 안전하게 포구하여 1당으로 투아웃을 만드는 이동민 선수입니다. 다시 투수 땅볼 1루에 송구하여 3아웃 3자범퇴를 만듭니다. 이제 확실히 안정을 찾은 듯한 박병철 투수입니다. 어려운 볼을 골라내며 볼넷으로 출루하는 박준희 선수입니다. 황성호 투수 다시 볼넷이 남발되는 거 아닌가요? 3번 김윤규 선수의 타석 주자 뜹니다. 스트라이크 그리고 포수의 빠른 송구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세이브 됩니다. 인코스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좀 더 깊은 인코스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황상호 투수 확실히 안정을 찾았나 봅니다. 아웃투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사인 스윙 투 스트라이크 아 투수 위로 볼을 송구하고 맙니다. 수비수의 빠른 백업에도 불구하고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다시 동점을 만드는 박준희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투타자 연속 삼진으로 7삼진을 기록하는 황상호 선수입니다.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결과는 삼진인가요? 아 포수 김동환 선수의 연기력에 모두가 속고맙니다. 이런 건 어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나요? 첫 타석 3진을 당한 김우석 선수의 타석 히트! 아우트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펜스에 걸리고 맙니다. 대형 타구에도 풍산 수비수의 펜스 플레이와 릴레이 그리고 이동민 선수의 조금 느린 발에 홈으로 들어오진 못합니다. 다시 위기를 맞은 황상호 투수 첫 타석 3진을 당한 김대엽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긴장되는 순간 과연 결과는 히트 슬라이더를 받아쳤는데 아 유격수 키를 넘기며 중안이 되고 중견수의 백업에도 2명의 주자가 들어오며 4대2 역전 안타를 만드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점수는 막아야 하는 황상호 투수 히트! 아 투수 글러브에 끌절되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실점은 허용하지 않는 동산 파이터스 팀입니다. 3회 말 선두 타자는 3번 우병우 선수입니다. 밀린 타구 2루수가 안전하게 포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4번 김동환 선수의 타석 히트! 커브볼을 받아쳐 우중간 깊은 곳에 떨어지는 원을 만들어내는 오늘 멀티히트의 김동환 선수입니다. 아우트 커브를 건드렸는데 이루수가 잡아 토스하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협의심을 요청합니다. 네네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세이브네요. 엄파이어 미스테이크 세이브 큰 목소리로 엄파이어 미스테이크를 외치는 루심입니다. 아 배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몸으로 아웃을 시키는 이동민의 루수입니다. 4회에도 등산의 마운드를 지키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높이 뜬 볼 1파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슬라이더를 컨택했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멋진 슬라이딩에도 불구하고 투아웃이 됩니다.
슬라이더를 컨택했는데 이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 3자범퇴가 됩니다. 4회 말 군산의 선두 타자는 7번 김정태 선수입니다. 밀린 타구 유격수가 잡아 원스텝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독가서적인 수비 동작을 보여주는 이도경 유격수입니다. 8번 정상욱 선수의 타석 히트! 커브볼을 가볍게 밀어쳐 중안을 만드는 정상욱 선수입니다. 9번 김병길 선수의 타석 아웃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웃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어우 박병철 투수 굳히게 들어가나요? 1번 고국범 선수의 타석 히트! 커브볼을 잡아당겨 좌안을 만드는 고국범 선수입니다. 주자 1루가 되자 투수를 안정시키는 수사랑 팀입니다. 내높이 뜬 볼 아 투수가 잡겠다고 많이 해놓고 잡지 못해 망부석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하나가 진짜 경기 다 다를 수 있겠다. 정말 이거 하나에 경기가 달라지는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자 만루의 3번 우병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히트! 투수 옆을 빠지는 강한 타구의 중간으로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며 4대4 동점을 만드는 우병우 선수입니다. 원히트면 역전의 순간에 4번 김동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주자 1, 3루의 상황 도루를 할지 1루 견제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으로 대시 세이브 됩니다. 빠른 발과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역전을 만드는 오늘도 홈런하는 강수빈 선수입니다. 다시 볼까요? 더 이상의 추가 점수 없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박병철 투수입니다. 아웃 커브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라이징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박병철 투수입니다. 5회 초 수사랑의 마지막 공격이 3번 김유기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슬라이더를 그냥 지켜봅니다. 스윙 삼진 하이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내높이 뜬 볼 1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긴 채 5번 이동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어 슬라이더를 최대로 받아쳤습니다. 낮은 발사각과 조금 느린 발에 1루에 만족해야 하는 이동민 선수입니다. 큰 거 하나면 다시 동점이 될 수 있는 순간 6번 김우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패스트볼에 스윙 원 스트라이크 히트 이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중안이 되나요? 아 낮고 빠른 타구를 중견수 강수민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하며 4대5로 극적인 역점 득점과 마무리 아웃카운트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로써 풍산 파이터스가 비출부 8강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드디어 비출부와 선출부 4강과 결승이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